야, 저장 공간이 15분밖에 없네. 이런 15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제 큰 그림은 그렸어요. 결국 아이들의 심리적인 배경,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공부 안 하는 거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뭐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거,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열등감, 정서 불안, 재미가 없다,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하나로 뚫어버릴 수 있는 키워드가 있더라. 뭐가 그렇다? 선생님 감사하죠. 자존감이 되는 키워드가. 근데 이거는 우울증도 돌파해냅니다. 게임 중독이죠. 다 돌파해낼 수 있는 게 자존감. 자존감이 키워드인데, 제가 학부모 총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라는 말 필요 없습니다. 자존감을 키워주시면 되는데, 근데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칭찬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칭찬할 게 없죠? 그게 고민이죠, 늘. 그게 왜 칭찬할 게 없어요? 제 예를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그 아이의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다. 그러면 어떤 아이에겐 그게 칭찬이 안 되죠. 그러나 잠을 자던 그 아이에게는 칭찬이 됐던 거죠. 그것이 키워드가 돼서 애를. 그러면 수업을 변화시킬 때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 학습 부진한 학생들의 원래 그 키워드는 뭐다 역시? 자존감이다. 모든 것을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학습 부진 학생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애들 단톡방, 학습 부진 학생들 단톡방을 하고 팁을 드릴게요. 방과 후에 이분들 모시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따기야. 그리고 애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6교시, 요즘 7교시까지 수업해가지고 애들이 지치고 그러는데 또 어디로 와오기는. 그래서 먹을 것으로 유혹한 거예요. 아침에 해서 모닝카페라. 모닝카페라서 그 복지실 이용 애들 좀 좋은데 저는 영어 교과서 다행히 있어서 거기에다 애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시는 분들에게 겨울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뭘까요? 핫초코 거기 적으세요. 이마트 가시면 노브랜드 핫초코가 있어요. 100개 15,000원. 굉장히 착해. 그거를 놓고 복지와 연계했어요. 복지사와 연계해서 그 복지 선생님들의 고민은요, 복지실에 안 온다는 데 있어요. 창피하니까 안 오는데, 영어 교실은 뭐 안 올 이유가 없잖아. 아침에 걔네들 그게 복지 예산으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빵도 사다 놓고 핫초코도 사다 놓고, 걔네들은 다 무한, 이 하반 아이들은 무한 리필이야. 그러면 애들이 많이 오냐? 그거 아니야. 많이 올 필요도 없어.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돼. 공부는 거기서 시작되더라. 선생님들 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능 혹시 아시나요? 이전 성적과 이후 성적을 비교하는 거. 해보셨어요? 어떻게 검색 어떻게 해요? 안 해봤지? 아니, 내 실성적으로요. 아니, 그 토탈 점수. 어떻게 검색합니다? 이 녀석, 아까 그 애가 1학년 말의 성적과 2학년 그때 성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전 성적과 비교가 돼. 어떻게 비교해? 안 해봤지? 내 안에 무기를 몰라, 지금. 너무 모르는 거야. 검색, 성적 비교해서 플러스 1로 검색하면 돼요. 더하기 1.
그러면 1점이라도 향상되는 데는 잘 나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는 게 1점이라고 오는 다 나옵니다. 저는 그거 출력해갖고 내가 가르친 애들 다 성적 향상상을 줬어요. 성적 플러스 1, 성적 향상. 근데 얘네들 가르칠 때 복지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애들 매기고 잠시 뒤에 애들 수업한 게 나옵니다. 철저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기를 위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말고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2학년 전체에서 18명이 성적이 올랐어요. 플러스 1점이라도 넘어간 애가. 그 놀랍게도 18명 중에 17명이 제가 가르친 하반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애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뭐가 무기력한 거야? 공교육이 부족한 거야. 공교육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포인트 수업에서 뭘 키워주는 거다? 담임은 뭘 키워줘야 돼? 도덕감. 절묘합니다. 시옷시옷감과 지옷지옷감이 이응이응감을 잡아먹는다. 이게 학습부진 탈출.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0년에 학습부진 탈출 기제라. 거기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학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예상 가지고 정말 초딩처럼 수업해. 얘네들은 기초 어휘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색칠이라도 해야 돼. 뭐 기초 학력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고1고 고2고 이렇게 중상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색칠이라도 하면서 친해지도록. 정말 초등교실 같죠? 괜찮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커피, 애들이 의외로 커피도 좋아해요. 이건 무슨 빵? 이건 복지 예산인데요. 우유는 집사람이 초등교사라서 스폰 받은 거예요. 애들이 안 먹는 거. 애들이 와서 아침이면 배불리 먹고 수업 공부 약간 하고. 근데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애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보시죠? 아까 보셨죠? 대림자 장례희망 웹툰이 있어요. 사커플레이 유치원 교사 1인 1억은 수업 1인 1억은 이런 거다. 아이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려는 집요함. 공부하라는 얘기 빈말로라도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 그건 키워드가 아니야. 그건 네가 하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 제가 발견한 게 하반일수록 학습 스타일로 가더라. 청각은 청년기에나 완성되는 아주 고도의 학습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하반 애들은 이게 아직 열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맨날 설명해봐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의지해야 돼? 시각 학습이죠. 바로 시각 학습의 출현이 바로 이겁니다. 94년도 거예요. 이분은 제가 아이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손 하나 깜짝을 해요. 잠을 안 자. 여학생인데 고개도 안 들려. 좀 무섭더라고 처음에는. 뭐 이따가 다 있어.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안개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교무실에서는 이랬을 때 저를 흘끗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근데 다시 1봐. 그 말씀의 의미 다 아시죠?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우연히 걔 연습장 펼쳐져 있는 데서 무궁무진한 만화를 본 거예요. 꼴찌에서 셋째.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주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교사는 뭐냐? 렐러번스, 관련성, 내 삶과의 관련성이 아이들을 학습부진에서 탈출하게 되도록 만드는 그 키워드거든. 바로 그 애한테 교과서 단원 만화로 그려볼 수 있겠니? 그 다음날로 이렇게 15개 그려온 거. 이게 94년도 일이고요. 이걸 내가 그려왔는데
깜짝 놀란 거지. 저는 뭘 보고 놀라면 10번을 보고 놀랐어요. 바람. 간략하지만 이거 이렇게 대담한 거죠. 제가 놀래가지고 파이트로 이렇게 중간 단어 지우고 밑줄 치고 애들 나눠줬어요. 그날 그 반 제가 그때 수업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거든요. 입술 띵띵 부르고. 근데 애들이 풀란 얘기 안 했는데 이거 풀려고 빠져들어서 그래요. 아 이게 뭐 다른가. 제가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 온 해요. 중학교 애들은 아직 청각이 열리지 않은 거야. 여기다 대고 드릴로 뚫으려고 했으니 수업이 되겠어요? 얘네들은 바로 시각학습 때. 네, 여기도 안 되는 애들 있어. 얘네들 움직여야 돼. ADHD. 이거 이 건빵을 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저는 1년 내내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거 마트에 가시면 세 봉 이렇게 묶어서 얼마? 1,000원이야. 근데 이게 ADHD 애들은 저작 활동, 씹는 활동이 뇌에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인 거야. 유튜브 보면 껌을 먹이도록 허용해도 좋다라고 나와요. 근데 껌을 그러면 곤란스럽잖아. 먹고 떨어져 이게 좋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지금 나눠드린 거 작년에 이 수업이 대박이 났어. 이건 무슨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최하위 학습자 애들은 아직 손끝이 살아있네. 촉각 학습을 좋아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단어, 뭐 낱말 찾기 이런 거 제가 안 만들어. 애들이 직접 받도록 하면 거기다가. 근데 애들이 뭐라 하냐면 애들은 이거 잘못하면 찍! 이런 게 원래 도구가 이런 게 있어요. 사면. 이런 도구인데 이것도 필요 없어. 나무젓가락 깎으면 돼. 이렇게. 애들이 야, 그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15개 여기다 써라.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퍼즐을 니네들이 직접 만들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거 사면서 아 쉬울 것 같죠? 애들이 뭐라냐?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걸 예쁘게 그리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린 문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창원 여기 34분 선생님들이 그 전도사가 되어주셔야 돼. 무기력한 애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몸 가르쳐주고. 네. 또 하나. 같이 읽어보시죠. 학습자들 좀 빨간 글씨 시작. 학습자들은 자신이 있어서 학습자들과 함께 있다고 마틴이 97년도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수행평가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뭐냐면 수행평가는 니네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애들. 어떻게 하냐? 어디 갔냐? 내 보따리. 스크래치 페이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숙제는 그거는 호주 수업할 때 시드니 오페라 교과서에 있는 그걸 그린 거예요. 그린 건 사진이 아니에요. 얘는 4등급으로 홍대 무대 가더라고. 이게 수행 5점이에요. 애들 미친? 싫어하냐? 애들이 저는 수행평가를 애들 장기자랑으로 봐요. 탤런트 쇼다. 유일무이한 5점짜리 수행. 이게 무슨 영어야? 여기 영어 단어 하나를 숨겨왔어요. 얘가. 얘가 보시면 ExpinCition. 그래서 공용 단어의 핵심 키워드가 멸종이거든요. 익스팅션을 여기다 숨겨왔어. 유일무이한 숙제. 보세요. 이게 5점짜리야. 말도 돼요? 이 아이들이 신이야. 이게 미술 숙제로 봐도 한 30점은 줘야 되겠죠? 근데 5점에도 해. 어떤 재미있으면 하더라.
그래서 여기 선생님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점수를 어떻게 주냐? 제가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마감 날짜만 정해놓고 그날까지 내면 다 만점.